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티 시작! 에이 가! 방송국의 목소리가 있는 게 그치? 아, 자, 여러분들 가수들이 좋아하는 두 글자의 단어가 있죠. 힘으로 시작하는 뭐요? 네, 1번 입금. 입금 다음에 앵콜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네. 그, 엔젤씨. 네. 감사합니다. 아, 지자씨와.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여자애들 마지막 무대인데. 근데 오늘 급하게.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네. 지자씨는 어떠셨어요, 오늘? 이게 뭐 페이를 받는 것도 뭐 좋긴 하지만 이렇게 신선 프로젝트에 와가지고 이렇게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는 이런 무대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사실 더블 MC라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사실. 저가 이제 호흡을 맞춰봤는데 우리 또 치킨 찍는 형님들은 아실 겁니다. 호흡이 좀 잘 맞았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주 또 노력해서 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서운하다. 아무튼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신발 프로젝트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FM99.9 내가 이랬지? 대표방송 버스 DJ 장격진이었습니다. 와! 소리가 되게 기시네요. 아, 외워서 그래요. 외워서 그래요. 그걸 외워서 그래요. 네, 그럼 저는 출발드림 팀에 나오고요. 가수 겸 방송인, 네, 그리고 이번 열차 MC를 보고 있는 웨이지아. 기억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정말 위문 열차에서는 그 민혜기 씨랑 정말 케미를 보여줬는데 네. 저희는 안 맞나요? 아, 괜찮아. 근데 너무 떨어지셔서 그래요. 저 싫어요. 네? 네, 좀 가까이 좀 가까이 하세요. 저 여성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남자인 걸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분들 또 계속 모셔보죠. 네, 바로 또 방금 만나보신 여자 팀 다시 네.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자 앵콜 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점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좀 이제 바꿔주세요. 여자애들. 좋습니다. 여자애들 보내! 여자애! 앵콜 보내! 박수로 소개 드리겠습니다. 박수!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호응해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